긴장도 해보고 장작도 패보고 왕도 내봤어요. 심지어 여한이 없습니다. 얼긴 가십시오. 얼긴 가십시오. 오빠 가십시오. 빨리 돼. 빨리 돼. 제발 빨리 돼. 내 그대 의미는 진심으로 잊지 않겠어. 자, 됩니다. 예. 빨리 더 이상 쓸 일 없다. 더 이상 쓸 일 없다. 진즉의 가죽을 벗겼어야 호랑이의 가죽을 벗겼어야 하는데. 정말 그대는 너무 멋있었어. 진짜 힘들다. 체력 진짜 좋아지겠다. 아니요. 아니, 선배님, 저랑 지금 7년 만에 보는 거죠. 영화 같이. 근데 예전이랑 정말 다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똑같아. 예전에도 되게 여유롭고, 되게 혼잣말 생각도 되게 많으시고, 어저께가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는데, 계속 그래서 언니 진짜 표영지 먼저 찾아야겠다. 제동 오빠 저기 있다. 제동 오빠 저기 있다. 표를 해야 돼. 제동 오빠 저기 있다. 언니 이번 게 아니고 뭐 아 어깨 아파가지고 여기가 아파. 아니 그래 지효야 어떡할 거야? 우리 오랜만에 만나가지고. 아니, 어떡할 거냐고. 뭘 어떻게. 지금 저 배신하는 거 아니죠? 야, 어? 지금 저 배신하는 거 아니죠? 와, 어쩔 수 없다, 지효야. 지효야. 둘이 연합했구나. 아, 둘이 그래서 한숨 깰 수 있을 것 같아요? 어? 그럴래, 오빠 잘 생각해. 저보다는 고승 선배님보다는 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, 오빠. 잘 생각하세요. 잘 생각해요, 오빠. 아, 근데 저는 왕에 대해서 미련이 없습니다. 자,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왕을 할 제목은 아니지만 저는 왕을 옆에서 보필하는 걸 많이 했잖아요. 왕후, 왕비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, 오빠. 그렇지.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, 오빠. 아, 이거 참. 그럼 좋죠. 잘 생각하세요, 진짜. 고수야. 예. 바꿨어요. 진짜로야 살아남아! 아. 지효 언니! 지효 언니!